안녕하세요. 호시탐탐의 탐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멜버른 소개 영상 중 하나인 호시어 레인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제가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저와 함께 가볼까요? 고고! 멜번 시티 투어를 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코스 중 하나가 바로 이 호시어 레인이 아닐까 싶네요. 플린더스 스테이션과 페더레이션 광장 건너편에 있는 이곳은 모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촬영지로서 우리에게 미사거리로 잘 알려졌죠. 정확한 명칭은 호시어 레인이고요. 혹시 이곳을 가시려고 현지인에게 미사거리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가 어디냐고 다시 되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호시어 레인입니다. 현란한 색채와 메시지가 담긴 그래피티가 있는 이곳은 한국인은 물론 세계 각국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작가들의 작품이 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늘 다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작품마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도 있고 이런 그래피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강렬한 컬러가 담긴 사진을 담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같이 맘착한 사진가를 만난다면 호시어 레인에서 인생샷을 남길 수도 있어요. 물론 당신이 운이 아주 좋다면 말이죠. 이 사진은 호시어 레인에서 마주친 사람들을 담은 사진인데요. 물론 동의를 구하고 사진을 찍었고요. 사진을 찍은 후에는 메일로 보내드렸답니다. 그리 길진 않지만 골목 여기저기 독특한 그래피티와 쓰레기통까지 잘 어우러지게 색칠한 것을 보면 아, 역시 멜버른은 예술가의 도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운이 좋으면 이렇게 그래피티를 직접 그리는 모습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벽화들은 멜버른 여기저기 많은 골목에서 만날 수 있지만 이렇게 시티 중심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 호시어 레인이 아닐까 싶네요. 플린더스역과 세인트 폴 성당 인근에 계시다면 바로 이곳 호시어 레인을 방문해서 인생샷 한 장 남기고 가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시티 가볼 만한 장소 중에 하나인 호시어 레인을 소개해드렸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토미였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